기준님, 올 수전에 뭐 그렇게 많이 까먹었어? 어? 되는 일이 뭐 그렇게 하나도 없어? 어? 뭐 하셔? 사업하셔? 아니요, 남의 집이라고 했어요. 남의 집에서 뭔 일을 하셔? 음식점. 음식점? 올 수전에 돈 좀 많이 나갔죠? 뭐 하는 데 이렇게 까먹었어? 투자에 좀 많이 깨먹었다고? 네, 그렇게 해서 나가고 가게 투자에 그 같이 하다가 또 나가고. 기준님, 네. 지금 이건 뭐 이름 안 나오니까 어? 기준님 애인 있으시죠? 아니, 원래는 없었어요. 아니, 원래는 없었는데 지금 있으시잖아. 어? 아, 저? 네. 아, 제가? 네, 그분 때문에 돈 좀 많이 깨먹으셨지. 없는 살림에 뭐 이렇게 갖다 퍼줘? 어? 집에다가나 잘하지 뭐 이렇게 갖다 퍼주냐고. 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 두 분 다 직성이 세서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두 분 다 맞춰 살기는 참 힘들어. 대주님하고 집에 계신 분, 지금 얘기하는 건 집에 계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하고는 두 분 다 너무 틀려. 틀려도 뭐 그렇게 틀려?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 어? 무늬만 부부야, 무늬만. 응? 그냥 그 뭐래? 뭐라고 그래? 쇼윈도 부부? 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 그냥.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부야. 어? 그렇다고 애들이 뭐 어?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자식도 없으면서 참 끈질기게도 살아갖고 왔네. 어? 어떻게 애들이 있으니까. 어. 그래도 기준님은 밖에 나와서 그렇게 직성을 풀고 산다 하니 지금까지 목숨 연명하고 사신 거야. 어? 돈을 까먹든 뭐를 하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목숨은 부지하고 살고 있잖아. 어? 내년 수전 봅시다. 지금 이제 올해 다 갔으니 내년 수전에 올해 나갔던 돈이 들어와. 응? 올해 나갔던 돈이 들어온다고.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야? 듣고도 싶고 해도 바뀌니까. 내년에 올해 나갔던 돈이 들어오긴 하나 네. 그 돈이 또 빠져나가. 어, 그래요? 빠져나가. 기준님은 남자를 좀 조심하셔. 남자 때문에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그래요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살아왔잖아 지금까지. 앞으로도 달라, 앞으로도. 그건 아닌데 이제 사장님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기준님이 유니세프는 아니잖아. 뭐 이렇게 도와주고 살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없어. 나래도 먹고 살아야지. 응?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남한테 빌려서라도 갖다 채워주고 어? 그렇게는 살지만 응? 아이구야 참. 내년 수전에 좀 그 돈 들어오는 거는 가정에다 좀 쓰셔. 어? 내 자식들한테, 내 남편한테. 아셨죠? 응? 자, 봅시다. 대주님, 대주님 뭐 하세요? 저요? 대주님. 아, 집에 계신 분. 아, 노가다 뭐 하셔? 일하셔. 농사 지신다고? 아니, 노가다. 노가다? 이분은 전에 사업하셨던 분 아니셔? 했어요. 사업하셨죠? 사업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다 말아먹고 노가다 하셔. 어? 진짜 막노동. 가정 때문에 하시는 거야. 응? 아주 미치겠지 아주. 어? 삶의 기복이 커서 내가 내 장사를 하고 내 사업을 한다 해도 그거를 이어가지를 못하고 끌고 가지를 못해. 응? 기준님이나 대준님이나 보자 하면 우리네처럼 여기 이렇게 앉아서 닦고 사셔야 되는 분들이셔. 어? 그런 분들이 안 받아들이고 어?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 조상 섬기지도 않고 내가 잘났다고 그 생각만 가지고 사셨으니 도와주시겠냐고. 어? 매장사 잘 되겠냐고. 대주님은 그러고 좀 화 좀 내려놓고 사시라고 그래.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아직까지도 이렇게 화가 많아서 남자야. 그냥 얻어걸려면 그냥 다 주고. 아, 그래요? 예.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 조금만 좀 버릴 건 버리고 사시라고 그래요. 예? 네? 기준님도 마찬가지고. 어? 아이들 봅시다. 아이들이 다는 안 받으려. 어? 막내딸. 막내딸 괜찮아요? 아니요,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 기준님한테는 마음에 안 들겠지. 응? 마음에 안 드시겠지. 셋 다 마음에 안 드시겠지. 응?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주지 말아야 될 걸 왜 물려주냐고. 신줄을 왜 아이들한테 물려주냐고. 그대에서 끝나야 될 게, 응? 대준님이나 기준님이나 거기서 끝내야 될 걸 왜 아이들한테 물려주냐고. 그걸 물려받는 애가 막내야. 막내 지금 평범하게 안 살아요. 학생이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어? 얘 학교 잘 가요? 어? 공부 잘해? 잘은 안 하지. 얘는 그냥 책상에만 앉으면 그냥 딴짓해. 예? 그러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딴짓거리 하는 게 좋고. 응? 그런 애를 가지고 지금 학교는 잘 가요. 학교 간지 안 간지도 모르잖아, 사실. 예? 네, 학교는 다니는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 기준님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애 학교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잖아. 아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아 그러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다니겠구나. 네, 네. 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겠네. 예. 네. 네. 그 전에도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 아 가요 그거는. 선생님하고 항상. 그거는 기준님이 그냥 가겠지라는 생각이고, 어? 내가 본 무당이 봤을 때는 이 아이는 학교를 가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시간이 더 많다고. 어? 학교 가야 될 시간에 딴 애들하고 어울리는 시간이 더 많다고. 그러고 이 아이는 올 수전부터 얘가 조금씩 변해갈 거야. 꿈도 많이 꾸고 애가 딴소리도 하면서. 응? 일반 아이들하고 틀릴 거라고. 잘 지켜보셔. 어? 왜 아이들한테 재산은 못 물려주고, 어? 좋은 성격은 못 물려주고 왜 그런 걸 물려줘. 줘서는 안 될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 잘 풀고 가야지. 요거는 조금 이따 이야기합시다. 어? 큰아이. 큰아이 좀 봅시다. 큰아이는 지 아버지 똑같이 닮았구만. 이것도 성격 아주 그냥 대단하네. 응? 큰아이 학교 다녀요? 어? 큰아이 지금 23살이면 대학교 다니겠네. 응? 이 아이는 항상 뛰어다니는 일을 해야 돼. 응? 항상 돌아다니고 항상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직장 생활은 못해. 네. 이 아이는 내 위에 사람이 있다 치면, 상사가 있다 치면 그 사람을 항상 밑으로 봐. 직급이 있으면 내가 사원이면 위에 대리도 있고 과장도 있고, 어? 사장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사람을 내 발밑으로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트러블이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바로 얘가 그러는 걸 뭐 그러지 마,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직장생활보다는 자기가 자기 일을 갖고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맡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일, 활동적인 일. 그게 좀 차분한 편인데요? 차분해도 아이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르시는 것 같아. 그냥 나눠키만 하면 끝이야? 어? 아니 차분하고 되게 많이 노력을 많이 해요. 엄마 앞에서 차분하겠지. 집에 와서는 무서운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준님은 큰 돈도 있어. 큰 돈도 만져보고 큰 돈도 까먹어 보신 분이야. 올 수전이 그래서 그래. 내년 수전에 괜찮으시니까 그 돈 나갔던 거 다 들어온다 소리는 못해도 80%는 들어오니까, 어? 좀 희망을 갖고 사셔. 어? 기준님 부동산 한번 해보실랴? 부동산? 기준님은
부동산 쪽으로 보면 기준님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 저 땅 이쁘다. 딴 사람들은 그냥 논댁이 밭댁인데 아, 저 땅 이쁘다. 그런 땅이 보여. 많이 봐요. 어, 많이 보시지. 네. 가게에도 관심사. 그런 쪽으로 눈이 떠져 있는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라고. 응? 돈이 없으니까. 아, 내년에 들어온 돈 갖다 하셔. 어. 그 돈 갖다 하시면 되고, 주변에 사람들 좀 조금만 좀 관리를 좀 하시고, 어? 다 나만 쳐다보고 나만 뜯어먹으려고 그래.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을. 뭘. 뜯어먹으려고만 진짜. 응? 그리고 기준님은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 불쌍하다고 해서 도와주고 도와만 주시면 안 되시는 분이셔. 어? 가족들, 내 형제, 내 자매들 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잖아. 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응? 이제는 기준님 거를 위해서 좀 사셔. 아셨죠? 좀 나를 위해서 좀 꾸미고 나를 위해서 좀 가지고 어? 진짜 죽겠으면 그분이 알아서 오셔. 어? 누나, 언니, 누구누구야 하면서 나 좀 살려줘 한단 말이에요. 그때 능력이 되면 그만큼을 해주셔. 어, 능력도 안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데, 여기저기 끌어다가 이거 어떻게 살려봐야 된다고. 맞아. 기준님만 낮춰. 쓸데없이. 오지랖은 오지랖은 다 갖고 있는 거지. 응? 그렇게 하지 마셔요. 네.